KT가 상용통신망의 블록체인을 적용한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선보였습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단점을 보완한 개념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기업 문서 관리와 지역 화폐 등 사업화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톡에 공유된 업무 문서. 접근이 허용된 사용자는 문서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용자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관리 화면에서는 누가 문서를 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임의로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KT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 문서 관리 시스템입니다. 현재 자회사인 BC카드에 적용했는데 기존 데이터 저장 공간을 최대 85%, 데이터 처리 시간은 87%까지 줄였습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반 K코인을 활용한 지역 화폐 사업과 실시간 로밍 정산 서비스, 웹소설 플랫폼 블라이스, 소규모 전력 거래 사업 등을 선보인 상황. KT가 이처럼 다양한 사업화에 나설 수 있는 건 상용 네트워크망에 블록체인을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처리 속도가 느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KT 네트워크망에 올려 보완한 겁니다. 현재 KT 블록체인의 성능은 2500TPS지만 올해 말까지 10000TPS, 2019년 말까지 100000TPS를 구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은 좀 더 정교하게 만들 것이고 새로운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금융, 의료 등 활용성이 높은 분야에 KT 블록체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2022년이면 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블록체인 시장. KT는 블록체인 실증센터를 만들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중소기업과의 협력도 과속화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